그렇지, 다시. 굿. 더 힘줘봐. 좋아, 힘줘. 조금만 더, 약간만 더 떨어. 오케이. 효주, 들어와. 효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근데 이렇게 사위면 엄청 잘하는 선수네요. 네, 되게 잘하는 선수. 효주는 선제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드라이브 두개치으로 선제 잡는 걸 하고 그다음에 짧은 볼 처리하는 거 가볍게 좀 하고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스윙의 정확함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지 되거든요. 와, 이거는 감독님들 감독님들 똑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자, 이제 그럼 시작할까? 저게 볼박 쓴 거죠? 네. 네, 저게 볼에 가득 차 있고. 아, 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네. 손을 집으면서. 아, 잠깐만요. 눈이. 안 보여. 잠깐만요. 눈이. 안 보여. 승화를 가리고. 아, 아니 빨리 하는 게 아니구나. 보고 치는 게 아니야. 기계보다 훨씬 빠르다. 기계보다 빠르다. 와. 오케이. 어떻게 저게 돼요? 아니 저 공이 125km예요? 짧은 거리니까. 짧은 거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맞으면 멍들어져. 너무 빠르네. 아니 이게.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김기태 감독님 항상 보다가 앉아만 계신 감독님 보다가 네. 저렇게 혼자 뛰면서 하는 감독님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맨날 그거 보면서 저분들은 맨날 입으로만 하시는 입으로만 하시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맨날 했었는데 저희는 좀 많이 감독들이 움직일 때. 네. 네, 너무 힘들어서 약간 좀 반 죽어있는 느낌. 표정이 없어졌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때는. 나 때는? 아, 나 때는. 나 때는 저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얘기하면 안 돼요. 나 때는 새벽에도 선생님 시키면 했고요. 그다음에 정규 시간에는 무조건 두 시간을 하고요. 근데 선수들이 하는 그 볼박스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만리장성을 넘으려면 저거는 뭐 한 해야 된다. 30개 걸어서 안 죽어요, 안 죽어. 뭐가 다릅니까, 김문정 감독하고? 네? 아, 너무 이해가 죽지 않을 아니, 만큼. 저거 한 100개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런 식으로. 강도를 세게 해서? 세게. 저렇게 불규칙으로? 그럼. 효주는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가서 화백 전환하는 거 연습 좀 더 해. 오케이, 가고. 효은이. 아? 효은이, 어? 저는 효은 선수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가 37세면은 네. 거의 할머니 운동선수로서는 할머니 나이인데 요즘에 요즘에 안 쓰는 표현입니다. 현재, 아니 근데 현재 국내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 친구 보면서 신기한 게요. 탁구가 계속 늘어요. 진짜 지금도? 얼마 전에 국가대표 선발전 했는데 그 강조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또 대표 선수가 모니스로 시합을 해서 따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선수보다도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집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니 왜 그러세요? 나이 60까지 선수를 키우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당장 시집 보내는 게? 아니 근데 시집 가서 한 친구들은요 시집 가서 애 놓고 다시 와서 선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맞지래. 세게 치는 거 하나 탁 받는 거. 잡아내는 훈련. 첫 번째 볼을 무조건 잡아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때려주시면. 어휴, 잡았다. 어떻게 알지? 우와. 우와. 그렇지, 다시. 굿. 더 힘줘봐. 좋아, 힘줘. 조금만 더, 약간만 더 떨어져. 그렇지. 굿.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순간적으로 받아내. 와, 잘한다. 자, 진짜 잘한다. 자, 반응속도 괜찮은데? 저거는 제2의 현정화가 충분히 되겠네요. 아니, 잘하는데
저 한참 때에 비하면 뭐 네?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네? 언제? 저 한참 때에 아이고 비하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 다른 프로에서 현정호 선수하고 저 서현 선수가 찐으로 붙는 걸 네. 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겼어요. 아! 현정아 선수. 박빙으로 가다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말을 못하겠어. 너무 그러니까 잘하니까. 사실이야. 아니, 진짜 둘 다 찐으로 했다니까? 그냥 감독님이 60살까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너무 빨리 낫겠다. 야. 볼 다 두셨지, 이제. 잠깐만. 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자성어. 너네가 훈련할 때 보니까 볼과 혼연일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집중해서 나랑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어. 알겠지? 뭔데요? 공 맞추기. 맞추기가 공 맞추기. 아, 저거 끝에다가 훈련할 때 공을 그 무수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계속 맞추는 훈련을 해요. 서브 연습을 해요. 저게 돼요? 저기만 맞춰야 돼요?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서브가 중요할 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공 저기 백사이드 끝에다가 놔둬봐. 내가 이거 세 개 안에 맞춘다. 나 레전드잖아. 변종은 가능합니다. 아, 레전드잖아.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저기를 맞추려면 일단 볼이 빨라야 되고 볼이 길어야 되지. 저기를 맞출 줄 알면 서비스 포인트도 할 수 있어, 너네들이. 알겠지? 세 개 안에 무조건 맞춰야 돼. 집중력이야, 이거는 집중력. 그게 포인트야. 집어 보이는 보스는 처음이에요. 못 맞추면 이거 약간 좀... 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첫 번째 하시는 것 같아요. 멋있다. 표지 한번 보자. 자, 에이스. 저거 어떻게 맞추냐? 어? 안 맞은 것 같아요. 아, 짧다. 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짧다. 짧다. 자,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긴장하고. 네, 원래 샷처럼 하면. 공이 뜨는구나. 그러네. 아까 정말 아까 엄청 잘하신 거다. 긴 서브 준비 해야 돼. 혜연, 혜연이 해봐. 세 개. 막내. 다시 없어. 와, 잘못 떴어.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 현 감독님 너무 쉽게 해서 쉬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저도 좀 사실 좀 실망이야. 선수들 서브가 안 좋은 거 같아. 빨리. 아이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신나겠네. 근데 감독님이 화나시는 거에 비해서 선수들이 너무 지금 자유롭네요. 아, 안 들어가 장난처럼. 지금 너무 장난 같아요. 아니, 저는 분위기를 그렇게 험악하게 하면서 하지 않아요. 아니, 좋았어. 저 죄송한데 지금도 험악해요. 저는 좀. 자율성을 좀 강조하는 편. 진짜로 자율성. 긴 서브에서 너무 안 해서 그래. 당기아이라 너무 실망이야. 이게 자율성. 당기아이라 너무 실망이야. 야, 이게 저랑 뭐가 다르나. 아, 멘트가 기본적이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이런 것도 못 맞추냐. 뭐가 다른가요? 주눅 들어. 우리 팀에 너무 실망이야. 자. 주장. 보여주나요? 주장. 자. 면이 있지, 아이씨. 갔다. 제발, 왔다. 제발. 됐다. 제발. 괜찮아. 되네. 어디 갔지? 감독님, 빼빼를
빼빼로. 더 나가네, 더 나가네. 빼빼로. 빼빼로 못 맞춰. 아, 이거 어떻게 해. 저건 아무리 현 감독님이라 그러죠. 저건 안 돼. 하고 와, 진짜 예뻐. 손을 빼빼로를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 이거 그렇지. 진짜 명이야. 저 세우기도 힘들어. 아, 저게 보여? 에이, 어렵다. 우와, 뭐야. 처음인데? 이게 돼? 저거 돼?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세 번에 못할 거야. 안 됐어, 안 됐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됐어. 너무 좋아하잖아. 아, 저 부러뜨려야 되는 거죠? 오, 맞다. 예. 아, 맞다. 네. 이거 머리 맞춘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돌. 깨! 아, 안 깨져! 세 개 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자고 있는 거야. 와, 저거 너무 어려워. 혼연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 혼연일체가 됐었어요. 혼연일체가 안 되셨네. 그냥 공주하라. 아, 다 될 때까지. 공주하라. 와. 오, 됐네. 아, 진짜 멋있다. 와. 와. 여덟 번째 만에 됐어요. 와,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지금 젓가락이잖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오케이, 네. 자, 많이 먹고 갑니다. 어우, 될 뻔했어. 왜? 어디 아니, 준비하세요. 될 뻔했어. 많이 됐네. 세 번째 많이 됐어. 아니, 감독님, 이거는 청출, 으람. 감독님, 이거는 청출, 으람.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대니까. 야! 오케이, 역시 청출, 으람. 이제. 나 현면이었어. 현 감독님과 혼연일체. 너 국대로 나 인정해줄게. 아, 대박이다. 잘했지? 제가 지금 현역 국가대표고 감독님은 옛날 국가대표니까. 야, 뽀뽀뽀뽀. 아,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공 굴러가는 거 맞추기. 아, 움직이는 걸 맞춘다고? 여기저기 굴려가지고 공이 안에 집어넣기. 어머! 말도 안 돼! 아, 저 안으로? 네. 보세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방향도 조절해야 되고. 안 된 것 같아, 저거는. 힘?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될걸? 괜히 하자고 하신 거 아닐까요? 맞추긴 아까비. 했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아직 계속 갖고 있다가. 될 때까지 한다. 근데 계속 하셔야 돼. 근데 눈빛이 진짜 살아있다. 우와! 들어갔어? 야. 들어갔어. 저게 되는구나. 이거 진짜 인정. 이거 진짜 인정. 진짜 대박이다. 자, 이거 하니까 어때? 어렵지? 경기장 가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 근데 습관적으로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정신이 또 하사부사. 끝까지 노력하면 무조건. 30년 만에 처음 들어봐. 감사합니다. 극기훈련만 됐었는데.